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는 한 14년 정도 됐어요. 어찌 보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을 중점화해서 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없었어요. 이번 정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사회가 이제는 그들을 품어준다는, 그리고 한국 탈북민들도 어떤 그 생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세가 변환되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의 한국민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과 같아서 굉장히 든든한 백이고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남북 통화 문화 사업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지금 현재 문화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같아요. 그런데 이런 때에 북한 이탈주민 날이 제정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노래 부르고 많은 사람들한테 오늘이 북한 이탈주민 날입니다라고 선언하는 날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제가 여기 있을 때 이 날을 맞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꿈학교의 한꿈 자체가 큰 꿈, 통일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그냥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의 날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통일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나라에서도 지원해 준다, 응원을 받는 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더 훨씬 이력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북에서는 이거 먹고 싶어서 막 정말 눈이 빠지고 해가 달도록 그렇게 이거 막 보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우리가 잘 사니까 이제는 빵 파는 사람이 됐어요. 입쌀빵. 네. 아, 이거 찍지 말래요. 찍지 마. 빨아다가 다 터졌어요. 우리 탈북민들도 이제야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주인이 됐다는 그런 국지와 자부심이 있어서 오늘 부산에서도 왔더라고요. 정말 이날을 맞아서 기차 타고 온 어저께들 왔대요. 칭해요. 그러나 그 부산에서 오는 거리면 우리 고향에도 갔다 오는 거리예요. 이제 빨리 통일돼서 이 탈북민의 날이 아니라 통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다 모여서 서울에서 잔치하고 평양 가서 또 잔치하고 얼마나 좋아요. 나 그런 날을 기다려요.